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서울과 경기, 부산 일부, 세종 등 청약 조정 지역 40곳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비율 DTI 규제가 강화돼 대출 가능액이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청약 조정 지역에서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돼 대출 가능액이 줄어듭니다. 대상 지역은 최근 청약 경쟁률과 주택가격 상승률 등 과열 현상이 나타난 서울 25개구 전역과 세종과 경기 과천 등 6개 시, 부산 해운대 등 7개구임 등입니다. 조선해운조사기관 클락슨의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국내 조선소의 수주량은 표준 화물선 환산 톤수로 256만 CGT를 기록해 점유율 34%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2012년 이후 5년 만에 수주 점유율 세계 1위에 올라섰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상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는 상반기에만 72척을 수주했습니다. 같은 기간 삼성중공업은 13척을, 대우조선해양은 7척을 수주하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에 앞서 종교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비공개 간담회를 올해 하반기 잇따라 열 예정입니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지난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시행은 종교계 반발을 우려해 2년 늦춰졌습니다. 한화 갤러리아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액의 임대료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특허를 반납 후 다음 달 영업을 종료하는 건데, 기존 점포의 역량을 집중해 매출 감소 최소화 및 손익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영업정지로 매출액 감소가 예상되나 손익구조 개선에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7월 첫 거래일이 개시가 됐습니다. 벌써 2시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분위기는 7월 첫 거래일 당초 예상보다 더 좋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관망 그리고 경계감이 많이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에 대한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조심스럽게 예측들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다지 썩 좋은 내용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조정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수가 조정이 좀 단기적으로는 올 것이다, 하반기에 여러 번의 파고가 좀 있을 것이다 라는 예고드립니다. 일단 한미 정상회담은 끝이 났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코멘트들도 많이 있었는데, 한미 FTA 발언이 지금 여러 가지 시장을 좀 누르는 악재가 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간 지수를 좀 견인하고 있던 IT 주들이 지금 미국발 악재에 아무래도 좀 눌리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FTA 파급력이 실제로 얼마만큼이나 올 것인지, 그리고 IT주들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단기적으로 나오는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다가오는 어닝 시즌도 저희가 대비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7월 또 휴가철까지 몰려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마음 편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고민 많으실 겁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둘씩 차근차근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7월의 첫 거래일 코스피 변동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약보합권으로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2386.38포인트고요. 5포인트 이상 낙폭이 생겼습니다. 일단 오늘 보합 수준을 유지하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코스피 지수인데요.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 2396포인트부터 출발을 했는데, 오늘 저점은 2385포인트고요. 정오 부근에 좀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지금 급락한 수준이죠. 2385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체크가 되는데, 수급주체를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주체 보시면 개인,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파는데, 사는 주체들의 매수 물량이 그닥 좋진 않습니다. 개인은 59억 원, 외국인은 29억 원 사고 있고요. 기관이 좀 많이 팝니다. 금융투자만이 저점 나오니까 194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요. 투신 51억 원 팔고 연기금은 224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지는데, 특히나 SK하이닉스 그동안에 올라온 폭이 컸
싶던 만큼 오늘 낙폭도 큽니다. 6만 5천 원대까지 밀리고 있고요. 현대차만이 소폭 상승합니다. 네이버도 하락하면서 네이버는 어느새 83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뭐 15만 원대 부근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전력도 어느새 4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고요. 포스코 철강 가격 뭐 원자재값 인상을 통해서 동국제강 뭐 포스코 전부 다 오늘 철강 관련 주들은 상승폭이 큽니다. 현대모비스도 2.6%대 상승이고요. KB금융은 하락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신한지주는 반대로 강보합권이고요. 삼성생명 보합권입니다. SK텔레콤 또 신고가 경신하네요. 3%대 상승입니다. 오늘 시크리컬 업종 전반적으로 좋은데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LG화학도 1.8%의 상승, SK는 1%대 상승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60선 간신히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1.3%나 낙폭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중 흐름 669포인트부터 660포인트까지 지금 굉장히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저점 부근으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코스닥 낙폭 굉장히 큰 상황인데 수급주체 어떤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이 1,459억 원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매수 매도 물량이 굉장히 큽니다. 코스닥 시장 거의 뭐 거래소를 보는 듯한데 기관 외국인 903억 원, 580억 원이나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주체적으로 지금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한번 보도록 할까요? 셀트리온 지난주에 좀 좋은 흐름 보였는데 오늘은 보합권이고요. 카카오 10만 원 무너졌습니다. 메디톡스도 약보합권이고요. 그동안 좀 많이 눌려있던 CJ E&M만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1%대의 상승 가져갑니다. 로에는 500원 정도 하락하고요. SK머티리얼즈도 4%대 하락입니다. 오늘 IT 관련주들 굉장히 낙폭이 큽니다. 코미팜 휴젤은 전반적으로 뭐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휴젤 특히나 오늘도 외국계 매수 들어오면서 장중에 신고가 또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바이로메드는 10만원 간신히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GS홈쇼핑은 1%대의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컴투스, 제일홀딩스, 파라다이스, 신라젠, 코오롱생명과학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낙폭이 있는 상황이고요. 제일홀딩스 상장 이후에 지금 방향성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약보합권이고요. 신라젠도 2만원대가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볼까요? 원달러 환율 오늘 상승합니다. 1146원 30전에 거래가 되면서 2원 20전 정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들 살펴보면서 하락장에 대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출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세다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좋은 흐름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어때요? 몇 면을 살펴보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 1일 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6월 수출입 통량을 보면요. 6월 수출액이 514억 달러,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한 13.7% 증가를 했고요. 뭐 수입액 같은 경우는 4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이제 무역 수지는 114억 달러, 흑자가 났습니다. 6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셈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지금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주목해봐야 되는 거는 연초 이후부터는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뭐 일평균 수출 금액을 보더라도 지금 6월에만 22억 4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3월 이후에 20억 달러대를 꾸준히 좀 유지하면서 수출 경기가 좀 견고하게 좀 회복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이제 수출 단가가 뭐 7개월 연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물량 같은 경우도 4월에만 감소를 했을 뿐 2개월 연속 지금 증가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뭐 수출 그러니까 헤드라인 상의 수출도 좋긴 합니다만 기업의 이 국내 기업 이익에 직결되는 원화 표시 수출 금액 역시 8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을 하면서
뭐 2분기 때도 뭐 기업 이익에 대한 어떤 개선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는 이제 수출이 1분기 때가 어떤 유가의 기저효과 등으로 좀 상승하고 2분기부터 좀 꺾이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생각보다 뭐 석유 제품, 화학 제품뿐만 아니라 반도체라든가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수출 실적이 좋고요. 또 2분기부터 이제 선박 수출까지 플러스로 더해지면서 여기에 뭐 철강 기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의 어떤 대형 수출주들의 퍼포먼스가 양호한 이유 자체를 좀 저희가 수출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후에 그림은 좀 뭐 추가적으로 봐야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어쨌든 상반기까지 수출은 당초 정부와 하는의 전망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어떤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호했는데 하반기가 지금 이제 접어들었고요. 이 하반기 수출 전망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때요? 여전히 긍정적인가요? 지금 아마 증가율 자체는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상반기 때만 보면 15% 정도 지금 성장을 한 상황인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유가의 상승폭 자체도 좀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조업일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 그리고 또 상반기 때는 선박 수출이 예상보다 좋았습니다만 선박 수출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가폭 자체는 뭐 둔화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어쨌든 진행 중에 있고 그와 맞물린 교역량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가세는 좀 유지가 되지 않겠냐. 물론 이제 4분기에 가서는 뭐 증가폭 자체가 상당히 둔화되고 어쩌면 뭐 제로 수준까지 뭐 수렴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저희는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이제 수출 금액이 어쨌든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원화 표시 수출 자체가 계속 증가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수출의 어떤 긍정적인 시각 이런 것들은 좀 당분간 좀 유지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연간 수출 전망치도 사실은 이제 정부나 하는 쪽에서는 4%에서 6% 정도로 봤는데 지금은 10% 정도로 좀 높여 잡아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꼭 그 월 단위 기준으로 이제 수출 금액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일평균 수출 금액이 꾸준하게 20억 달러 전후로 좀 기록한다면 아무래도 뭐 지금처럼 어떤 금융시장의 어떤 위험지수 선호 심리는 좀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수출을 봐도 그렇고요. 단기적으로 투자 전략들을 좀 세워봐야 될 텐데 어떤 방향성이 좀 좋을까요? 지금 뭐 분명한 거는 좀 양극화 현상,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는 코스피, 코스닥의 괴리, 수익률의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지만 이 괴리가 축소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또 코스피 내부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은 IT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변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놓고 본다면 IT 업종의 퍼포먼스가 가장 양호하게 나올 것 같고요. 뒤를 이어서 이제 금리 상승기이기 때문에 은행주에도 좀 관심을 갖자.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이제 사실 저희가 6월달부터 이제 산업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업재 중에서도 뭐 철강 운송 쪽에는 좀 계속 좀 관심을 갖는 시점이 지금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T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좀 화두가 됐던 거는 뭐 유럽 쪽의 중앙은행 총재들의 발언이었습니다. 뭐 ECB의 드라기 총재나 영란은행의 마카니 총재. 통화정책의 정상화 발언을 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좀 들썩들썩거린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뭐 ECB하고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세계 금융시장에 정말로 그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영향이 올 텐데 어떤 영향이 올지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네, 유럽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정기 대비 연율로 플러스 2.3%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수요가 왕성하기 때문에 양적 금융 완화 정책을 축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테이퍼링은 9월부터 하겠다고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시는 아무래도 2018년 1월부터 실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여 같은 경우에도 정책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정책 금리 하한이라든지 중앙은행의 예금금리는 빨라야 2018년 한 12월 정도쯤 실시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그 주요 정책금리, 대융자 금리 같은 경우에도 2019년부터 추진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면은 올해와 내년 주요국들의 중앙은행이 금융정상화 단계에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세계 경기 회복세가 조금 둔화될 수가 있고요. 원화나 엔화,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달러 대비해서 절상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세가 이전보다 빠르진 않을 것으로 보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꺾일 수도 있는 이런 금융시장의 그 생각지도 못했던 조정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지금 돌발적으로 나온 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십이나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 총재들이 이런 발언을 하고 기조를 보임에 따라서 미국 증시도 덩달아서 변동성이 더 커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금리는 상승세로 돌아서기 마련인데 미국 금융시장에도 그렇다면 패러다임이 좀 변화하고 장기적인 변화의 바람이 좀 불어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장기적으로 변화는 찾아오지만 단기적인 상황은 그렇게 급격한 상황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9월달 FOMC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예상을 밑돌고 있고요. 또 미 상원에서는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 표결을 7월 5일 이후로 연기했기 때문에 2018년도 예산 심의도 시작이 좀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만큼 연준이 금리 인상보다는 보유자산 축소를 먼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장기 금리 상승도 완만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옐런 의장이 6월 27일 강연에서 주식시장과 같은 자산 가격이 고평가됐다고 밝힘에 따라서 금리 인상보다는 보유자산 축소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2.3%까지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국채와 회사채 수익률 차인 회사채 스프레드를 보면은 투자 적격 회사채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수익 증가라든지 물가 안정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유가 하락에 따라서 하이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드가 좀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 안에서도 발빠른 순환매들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미국 시장의 주시장을 빠져나온 자금도 단기적으로는 시중 자금이 회사채 쪽으로 계속 유입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회사채 시장이 오히려 하반기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미국 쪽을 조금 더 살펴보면 트럼프의 감세나 인프라 투자, 경제 정책이 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IMF가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춰서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2018년 성장률도 좀 낮춘 것 같아요. 경기 확장세가 미국이 96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IMF가 올해와 내년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지만 2008년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는 2% 안팎의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 후반의 잠재 성장률이 웃돌 정도로 경기 확장세는 아직 꺾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의 경기 후퇴는 보통 노동시장과 재화시장에 생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찾아옵니다. 미국 노동시장을 보면은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이 균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경기 확장 국면에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좀 걱정스러운 점은 미국 경제를 봤을 경우 인구 고령화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생산성이 침체되는 상황이고요. 또 임금 침체뿐만 아니라 빈곤율이 13.5%로 선진국 중에서 최악의 그 구조적인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 수급의 불균형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노동 수급 불균형 지수가 올라가면 미국 경기가 하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하반기에도 주식 투자를 계속 하신 시청자분이시라면 미국의 노동 수급 불균형 지수가 언제 바닥을 찍을지 그리고 노동 수급 불균형이 찾아올 경우에 얼마나 빨리 올라갈지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미국의 경기 확장 국면이 좀 지속이 된다면 언제까지 지속될지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8년째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요. 과거 세 번째로 긴 경기 확장 국면입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로 보면은 미국 경제 확장 국면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장기 금리는 향후 경기 확장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을 기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단기 금리보다 높기 마련입니다. 경기 활황의 막바지에 도달하면은 중앙은행이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긴축 정책에 들어서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는데요. 과거의 미국 경제를 보더라도 경기 침체 직전에는 늘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상회했습니다. 현재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1% 가까이 높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올해까지는 계속 확장 국면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 금리가 정상화 단계에 들어가면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에 지금 몰린 이머징 그 머니가 좀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신흥국에 유입된 그 해외 투자 자금들 같은 경우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률 격차 그리고 금리차를 보고 들어온 자금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금리라든지 달러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급격한 그 자본 이탈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신흥국 주시장도 기업 펀더멘탈의 개선에 따라서 주가 밸류에이션이 현재 선진국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측면에서 주시장에서도 이탈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선진국 뿐만 아니라 신흥국 경기도 2016년도에 바닥을 친 뒤에 지금 회복 국면에 들어가 있고요. 또 선진국보다도 오히려 신흥국 경기 회복이 좀 빠르다는 점에서는 선진국과 성장률 격차가 더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신흥국의 현지 통화 표시 채권 수익률은 선진국과 비교해서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 있는데요. 이 때문에 뭐 자금 이탈로 신용 경색 위기가 재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시고요. 특히 2013년 5월 버냉키 쇼크 때와 달리 지금 신흥국은 채무 수준이 상당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유지하고 있고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건전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 신흥국 그 주시장은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기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는 앞으로도 신흥국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꾸준히 유입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본 얘기도 준비가 되어 있긴 한데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끝이 났고요. 긍정적인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환대했다라는 언론의 기사들도 많이 봤는데 중요한 건 FTA의 재협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고 돈 문제에 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FTA 재협상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실제로 재협상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득실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FTA 재협상을 이야기한 것은 아무래도 지지층들의 그 결집을 촉진하고 제조업 중시 정책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라든지 멕시코와 달리 서로 그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상승했다는 점에서는 다른 나라보다도 성공한 케이스로 지금 미국 안에서도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국 간의 교역에서도 우리나라는 상품 무역
무역에서만 흑자를 봤을 뿐 서비스 수지 부분에서는 막대한 그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 상품과 서비스를 모두 합친 우리나라의 대미 그 무역 흑자는 90억 달러 정도의 그 불가한 상황입니다. 뭐 한국은 상품 분야에선 흑자를, 또 미국은 서비스 분야의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모두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초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FTA 그 재협상은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손해 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시고요. 또 미국이 문제 삼는 자동차 그 비관세 장벽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좌석 크기라든지 연비 규정 같은 경우에도 엄격한 것을 약간 손질만 하면 되는 정도로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우리나라의 서비스 부분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낼 수도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즉 가상현실이라든지 증강현실, 로봇 등에서는 미국의 시장 개방 요구를 받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외로 주시장에서도 좀 호재로 작용할 요인도 좀 많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요인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1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에 단칸 지수가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 2분기 연속 개선이 좀 업황이 좀 좋아졌다, 대기업에 뭐 일본 좀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지금 계속해서 뭐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향후 전망까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본? 네, 일본의 그 대기업 체감 경기가 의외로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2014년 3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특히 수출과 개인 그 소비 회복에 힘입어서 16개 제조업 중에서 13개 업종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IT라든지 인프라, 업무용 기기, 그리고 전기기기, 석유, 석탄, 철강 업종의 개선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기업 비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3포인트나 상승을 하면서 2분기 연속 개선이 됐는데요. 일본 안에서도 도시 재개발 수요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객 수요 증가로 인해서 뭐 건설, 소매, 운수업종까지 광범위하게 경기 회복세가 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올해 기업들의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익성, 업황 개선에 따라서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공장 건설도 계속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일본 경기는 올해까지는 계속 그 성장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주시장의 현재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좀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본 경기도 좀 추가 상승이 더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시간입니다. 정호영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7월 첫 거래일인데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선물, 삼성전자 주요한 요소가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하락이 좀 심한데요. 오늘 지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종목도 그렇거든요. 밀릴 때 그동안 가지 않았던 거, 상대적으로 약했던 게 더 많이 밀려요. 그러니까 탄력적인 것보다 오히려 약했던 게 밀릴 때 더 많이 밀리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 코스닥 지수가 좀 밀린 폭이 훨씬 더 큽니다. 코스피 지수도 물론 하락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이상 하락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중소형주도 비중이 많기 때문에 아마 낙담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금부터가 이제 진검승부가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주식 전문가 얘기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종목 매매에서 잘하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장 올라갈 때 뭐 대충 찍어도 올라가는 거 잡고 하는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정말 잘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들 아니면 지금은 점점 비중 축소와 종목수 축소를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6월 하순경부터 계속 강조했었던 거 있잖아요. 웬만하면은 파생에서도 하방 배팅을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실제적으로 현재 주식 선물 매도를 추세 매매는 3개를 현재 홀딩하고 있고요. 단타 매매는 무려 7개를 홀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물 홀딩하는 종목보다도 훨씬 많아요. 현물은 지금 홀딩하는 종목이 한 4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주식 선물이 10개다. 충격적이잖아요. 왜 그러냐? 상황 논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는 추세 매도로 이제 엔소프트하고 메디톡스를 계속 강조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평가액이 늘어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분명히 지난주 후반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청자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전기전자에 대해서 반드시 주식 선물 매도하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걸 하셨던 분들은 현재 그 파생에서 가볍게 50% 이상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일단 이건 계속 끌고 가보시기 바라겠고요. 시장 얘기를 좀 더 하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기서 이제 코스피가 과연 제대로 조정을 받냐 안 받냐 이제 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현재 5일선은 이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5일선은 이탈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21선이 이번에 다시 이탈되면 확실하게 이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코스피가 21선을 언제 이탈하느냐 이거를 가장 눈여겨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주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현재 1145원대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150원 목전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1150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연말 연초에 들어왔던 외국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환차액이 크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조정받는데 원달러가 올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매도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까지 체크하자라고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업종 테마가 좀 관심이 가시는지 여쭤볼까요? 네, 업종은 통신이고요. 테마는 대북송전인데요. 통신은 어쨌든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다 다시 반등 나온 양상인데 제가 볼 때는 매도 관점이 좋겠고요. 대북송전 관련된 것들은 제 판단으로는 이거는 계속 단타 매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추세 홀딩하지 말고 장중에 단타 매매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볼까요? 그렇다면 오늘 네, 우량주하고 개별주 엔테만 두 개씩 총 네 종목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우량주입니다. 대우건설은 제가 계속 홀딩하라고 했습니다. 계속 홀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사람들은 5일선 전후 단기로 기다려보자 설명드리겠고 한미사이언스, 이 종목은 매도해 주세요. 적정주가 17,500원짜리입니다. 미보이자는 전업 단기로 60일선 또는 120일선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조정이 약하면 60일, 세면 120일까지 기다려보자 이 얘기했고요. 한미약품하고 한미사이언스는요. 제가 이미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벌써 지금보다 엄청나게 높을 때,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매도하라고. 그래서 그 관점 여러분들이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개별주 말씀드릴게요. 우리 ETI, 보이자 홀딩하시고요. 미보이자 전업중기 61선 외매달라 설명드렸습니다. 포인트는 뭐냐? 전업중기라는 겁니다. 한국철강 보이자 홀딩해 주시고요. 미보이자는 직장인 단기로 21선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마감까지 1시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투자 전략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지 월요일장 정리해 주시죠. 네, 현물은 주식 비중이 50% 넘기지 않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파생에서 여러분들이 선물 옵션을 들어갔다거나 주식 선물 들어갔던 경우에는 지금 분명히 평가액이 확실하거든요. 평가액이 안 되면 말이 안 된다. 이것들은 오늘 당장 총살하지 마시고 최소한 주 중반까지는 홀딩했다가 뭐 본전으로 매도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100% 이상 수익 노리면서 계속 끌고 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강연회 소식 있는데 이번 주죠? 아닙니다. 다음 주에요. 다음 주인가요? 예. 네, 다음 주 7월 15일 네. 토요일 오후 2시고요. 8월에는 없으니까 7월에 웬만하면 오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를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잘 안 될 겁니다. 안 되면 뭐 누구 시키든 해갖고 꼭 오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도 제가 새로운 교육과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와 함께 했고요. 오늘장, 내일장, 예, 지금, 정석주차 시간이 9시로 변경됐다라는 점도 지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6시 30분부터 9시로, 예, 시청 시간이 좀 변경이 됐으니까요. 참고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고요. 메르츠 정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두 분과 함께 할 테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